MBA나 기술적인 툴이 뛰어난 학교들인데, 여기에 이제 비즈니스 분석이나 데이터 사이언스가 어떻게 접목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요. 나머지 학교, 홀트 빼놓고 나머지 학교들은 저도 경험을 했지만 미국의 어떤 석사 과정이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패스웨이, 그리고 영국에서는 프리마스터라고 하는 그런 코스를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적응할 시간을 가진 이후에 이제 본 과정에 가서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런 학교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NIU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그래서 그런지 요 비즈니스 분석 석사 같은 경우에 경력 5년 이상의 실제적인 직장인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온라인이나 글로벌 캠퍼스 참가 모듈이에요. 풀타임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술 및 비즈니스 융합의 파트타임 분석 프로그램을 도입을 한 최초의 비즈니스 분석, MBA 부설 비즈니스 분석인데요. 평균 경력이 12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NIU 비즈니스 분석 석사 커리큘럼이 워낙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약간 서머라이즈를 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R은 아셔야 되고요. 통계 기반이에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리고 디시전 모델인데, 이것도 데이터를 갖고 어떻게 디시전을 할 거냐. 데이터 마이닝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즉 데이터 시각화가 있고, 네트워크 분석까지 합니다.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비즈니스 분석에서 네트워크 분석까지는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학교하고 MIT는 유일하게 해요. 이유는 여기서는 정확히 말씀드린 비즈니스 분석이라 하지만 제가 보니까 데이터 분석 같이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크 관리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어떤 경영에서의 이익과 이제 가격 책정 이런 부분도 배우게 되고요. 그럼 현대 AI가 어떻게 되느냐까지 어느 정도 말씀 보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마지막으로 전략적인 캡스톤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블렌디드 러닝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은 자기의 어떤 그 일을 진행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과제 제출하고 결과물 사례 연구하고 이제 오프라인 가서 수업을 듣고 하는 형식이고요. 이제 맨 마지막 모듈에 캡스톤을 직접 합니다. 통합 팀 프로젝트로 해서 뭐 이분도 굳이 인턴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뭐 경력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이 해왔던 어떤 프로젝트 베이스로 데이터를 쉐어하는 그런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BU예요. 지금 BU에 저희 고객이 올 5월에 졸업을 하셨어요. 이 비즈니스 분석에. 그래서 이거는 풀타임 11개월 과정인데, 저희가 이 고객분한테 엄청나게 준비를 좀 하셔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말안 듣고 가셨다가 진짜 일명 자기 말로 피똥 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머신러닝 과목도 있고요. 제가 이제 그분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유명 컨설팅 업체에서 자주 취업 설명회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분석 툴로 R, Python, SQL 정도는 기본으로 한다. 이 과정 솔직히 비즈니스 분석에 맞췄기 때문에 첫 학기에 프로그래밍과 통계의 핵심 개념을 수강을 해야 됩니다. 그 저희 고객분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대학 때 경영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좀 적응이 쉬웠다 보시면 되고요. 가을과 봄 학기에 고급 통계 및 기계학습을 통해 인과관계 및 예측 및 비지도 모델에 관련돼 있는 이해를 한다고. 여기 비지도 모델이라는 것은 Unsupervised Data라고 해가지고 데이터가 가공이 안된 순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캡스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다음에 이게 협업 및 리더십을 보기 때문에 소프트 터치 기술을 상당히 많이 봐요. BU 같은 경우에. 그리고 보스턴이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헬스케어 클러스터 지역이기 때문에 산학 협력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엘라베마 버밍햄의 데이터 사이언스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이번 설명회를 개최한 발화점이 된 학교입니다. 저희가 미국, 영국뿐만 전 세계 많은 학교들을 저희가 봐봤는데요. 비전공자한테 데이터 사이언스를 개방한 학교는 이 학교가 처음인 거예요. 엘라베마는 지금 이제 한국의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패스웨이의
비전공자 트랙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이제 그 학교 홈페이지에서 따온 건데, 여기 UAB 컴퓨터 과학 동문은 100%의 고용률을 잘하고 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건 아마 미국 학생들 비자 받는 학생들 영주권자나 미국 시민권자들이 졸업을 하고 아메리칸 항공, AT&T, 보잉, 구글, 혼다, IBM, 인텔, MS,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데이터 사이언스는 머신러닝의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데이터 사이언스 기초 그리고 알고리즘과 어플리케이션,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플랜 1, 플랜 B가 있어요. 자, 플랜 1은 24학점을 따고 6학점에 리서치, 즉 논문 써야 된다라는 거고요. 플랜 2는 30학점에 졸업학점을 따는데 여기 보시면 반드시 그 이제 논문하고 상관없이 21학점 이후에 나머지 24학점을 따고 나머지 6학점을 다른 과목을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되죠? 당연히 플랜 B, 플랜 2로 해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 사이언스 그것도 가야 되겠다. 네, B 전공자는 엘라베마의 데이터 사이언스 패스웨이로 가셔야 되고요. 전공자는 이렇게 엘라베마, 세인트 루이스, MIT, USC, 그다음에 일리노이 공대로 가셔야 됩니다. MIT 비즈니스 분석은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 좀 가까워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옵션 2, 나는 비즈니스 경력자다. 그러면 NIU의 마스터 과정의 비즈니스 분석 5년 이상 경력, 그리고 MIT의 비즈니스 부서, 조지 메이슨 데이터, 서포크 헐트 BU, 그다음에 밥슨 이렇게 필요하다. 비즈니스 분석 정도 지원이 가능한데요. 전제 조건은 아까 똑같죠. 수학통계 경제학 등의 정량 데이터, 그리고 컴퓨터 언어 C나 파이썬, R, SQL 정도는 다루셔야 되고요. 분석 업무를 많이 다루는 직장인과 사업자들이 유리하고, 뛰어난 소프트 스킬 능력은 특히 중요한, 이거는 mandatory, 즉 필수적인 항목이에요. 이 비즈니스 분석 같은 경우에. 다음에 나는 사회초년생이고 비전공자다. 그러면 일단 패스웨이 준비 과정이 있거나 적응 유리한 학교를 선택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조지 메이슨, 엘라베마, 서포크, 헐트, 비유. 비유는 특히 해외 유학 경험이 있을 때 유리하고요. 전제 조건은 유학 경험과 상관이 없을 때 패스웨이 저희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컴퓨터 언어는 C나 파이썬, R, SQL. 그리고 해외 유학 경험이 없을 경우에 영어 연습 혹은 학교 연습 프로그램 꼭 이수하시길 바라고요. 뛰어난 소프트 스킬 능력은 기본적인 기본이에요. 내가 사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시기 전에 만드시거나 혹은 가셔서 만드셔야 돼요.